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2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99개처의 1200명 우리 수도권 선교 대원들이 다 은혜 가운데 귀가함으로써 이제 공식적인 겨울 선교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다. 유난히 사건 사고도 많았던 한 주간인데 참 이런저런 비보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한켠에 마음을 조아렸습니다. 늘 선교가 시작이 되면 2개월 동안 끝날 때까지 사실 마지막 한 사람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카톡방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심이 되고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잠이 어떤 때는 안 와요. 잘 돌아오나 뭐 성지순례 갔다가 교회 버스가 폭탄 테러에 날아가고 이런 소식이 이번 주간에 있었죠. 그래서 선교가 시작이 되면 늘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매 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함께했던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면 사고 난 사람들은 안 돌봤냐? 그런 말은 아니고 돌보셨는데 나쁜 놈들이 폭탄을 터뜨리고 이번엔 자살 테러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사고가 났습니다. 그 교회도 알고 보니까 60주년으로 아마 성지순례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속으로 60주년 때 기도나 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지순례도 가고 다 하는데 또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3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내용이 사실은 2장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23절서부터 본문을 좀 잡았습니다. 예수인가 종교인가. 우리가 용어를 빌리자면 사실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엄밀한 차원에서 종교는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생명이고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설명을 하죠. 자, 오늘 안식일날 벌어졌던 일입니다. 유독 예수님은 이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율법과 부딪히는 일들을 했던 흔적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걷다가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비벼서 이삭을 먹는 광경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았겠죠. 23절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리고 3장을 시작할 때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이 접속사가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유는 문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챕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헬라 말의 대문자는 중요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 첫머리를 대문자를 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글 성경이 그만 그 대문자가 갖는 의미를 놓치고
사실 해석을 안 해버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과 3장의 회당 사건이 마치 이렇게 겉도는 별개의 사건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장의 이 회당 안의 이야기는 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역사는 앞에 이 밀밭 사이에 안식일날 벌어졌던 일과 굉장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12의 장본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파리새라는 말은 그 역사를 연구해 보면 원래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의도와 동기가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같았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바뀌어지고 변한 겁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갖는 뜻이 뭐냐면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왜 이 파가 생겼는가 하면 이 구약 시대 말기쯤 형성된 분파인데 이 분파가 실질적으로 종교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어요. 굉장한 조직이었습니다. 워낙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 이 종교가, 이 기독교가 이래서 되겠냐, 이거.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라도 좀 몸부림을 치자 해서 좋은 의미에서 바리새파라는 파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뭔가는 이 구별된 값어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져 나온 그 나머지 집단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다른 어떤 열심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우리 금식 하루 저기 일주일에 며칠하고 그래 돼 있지? 한 번 하면 되잖아. 야, 그래 가지고 되겠냐? 두 번 하자. 두 번 하니까 그것도 성이 안 차. 그래서 한 번 더 늘리자. 이래 가지고 막 세 번씩 하는 거예요. 또 요즘 우리 기도 몇 시간 하지? 한 두 시간 하잖아. 아, 이래 가지고 저들과 다른 게 뭐 있어? 저들이 두 시간 하면 그래도 우리는 곱빼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4시간 하자. 이래가지고 자꾸 성경 외에 규칙을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엄중한 규칙의 주제가 안식일에 대한 규칙입니다. 얼마나 엄중하냐면 안식일날 담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밑에 깔렸겠죠? 그러면 이걸 안 걷어요. 깔린 채로 두고 죽었니 살았니 이것만 물어봐요. 실제. 그래서 숨이 안 끊어질 정도로까지만 둡니다. 왜? 안식일날은 절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죠. 피가 나요. 안식일날에도 사고가 나면 피가 나겠죠. 그러면 절대 붕대를 감아서는 안 돼요. 최소한 지혈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면 붕대를 감아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호텔을 들어가 보십시오.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 앞에 서면 자동문으로 열립니다. 이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 정도의 엄격함으로 안식일을 준수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안식일 날만 골라가면서 안식일의 그 율법을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제자들의 이삭을 베어 먹는 사건은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걷는 거리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을 걸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밀한 규칙이 다 조근조근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형식주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형식주의는 나빠요. 그런데 형식은 또한 이면에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형식주의는 나쁜데 형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6일 동안을 일을 하셨어요. 창조라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 날 뭐 하셨죠? 안식을 하셨습니다. 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하면 자꾸 휴식의 개념으로 동의어로 이해하는데 혼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식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서만 이해를 해요. 그건 이제 안식일에 대한 큰 오해의 중요한 근거죠. 그래서 안식이라고 할 때는 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이 가능해졌는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첫째 날서부터 6일째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 만드시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어요. 안식.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에는 뭐 하셨어요? 한국 사람은 일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일 좋아하니까. 8일째는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7일째 안식을 하셨다는 말은 두 가지 커다란 울림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는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했다라는 선포입니다. 동시에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상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했다라는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그날을 인간으로 하여금 복주시려고 설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는 건 정말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된 모든 가치를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누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안식일 날에는 오락도 금하고 못도 하지 말고. 이거를 문학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만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남녀가 교제를 하는데 남자가 자매한테 막 교제를 시작한 자매한테 그럴 수 있어요. 너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쳐다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24시간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 남자만 쳐다보고 다녀야 돼요? 말귀를 그렇게 알아듣는 자매하고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거는 무슨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랑하는 연인끼리의 사랑의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너 딴 눈 팔지 말고 나만 쳐다보라는 말은 나만 사랑해줘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죠. 응?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밥도 안 먹고 쟤만 쳐다봐야 돼 이러고 쫓아다니는 여자애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규칙을 만드는 것은 규칙적 차원이 아니고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안식일 날은 누구에게만 집중해라. 그렇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분만 즐거워하고 그분만 바라고 그분만 누려라 라는 문학적인 표현을 그렇게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만 그것을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괴한 적용과 해석을 벌려놓고 만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고 이 바리새인들의 지도 밑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백성들이 이 짓누르는 율법의 요구에 숨을 못 쉴 정도였어요. 뭣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만 깠다 가면 전부 정죄함을 받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서 무거운 짐진 자 수고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우리 세상적인 개념에 새끼들이 말 안 듣고 남편이 속 썩이고 이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율법의 조항을 재해석해서 잔뜩 만들어가지고 지네들도 지키지 못하는 엄청난 율법의 요구들을 백성들의 양 어깨에 잔뜩 짊어져서 짐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유와 해방의 선언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미니 내게 와서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거기서 나의 뭐를 메고? 몽해를 메고. 예수님의 몽해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런 율법의 요구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나의 몽해를 메고, 예수님의 몽해는 사랑의 몽해였어요. 율법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배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라라는 말을 그렇게 예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태는 가장 큰 종교의 틀을 함축하고 있는 안식일 자체가 병이 들고 이질어졌습니다. 그거를 가장 하나의 만화로 치자면 한 컷처럼 설명한 대목이 오늘 회당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 다시라는 말은 뭘 받냐 하면 앞에 1장서부터 열거된 모든 일련의 지금까지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 회당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종교의 무서운 상태였습니다. 회당인데 회당 안에 귀신이 있어요. 다시 들어가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안식일 사건을 시비를 받고 나서 들어가니까 한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더라. 자, 여기 한쪽 손이 말랐다는 말. 그리고 손, 성경에서, 자, 절 보세요. 성경에서 손을 얘기할 때는 항상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뜻입니다. 이 손은 아마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오묘한 집합체가 이 손일 것 같아요. 이 손은 참 오묘해요. 자기 손을 한번 보세요. 어떤 과학자와 기계가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손 안에는 모두의 신체의 집약판이 여기 다 있죠. 이 손은 보면은 뭐 우리 온 몸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대로 다 가요. 그래서 이 손이 말하는 것은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환자는 어떤 상태예요? 한쪽 손이 말랐어요. 그런데 이 말랐다라는 말이 수동태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완료형이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수동태 분사형이 되면 무슨 뜻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나면서부터 환자가 아니에요. 어떤 오랜 세월 동안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오그라진 사람, 혈기가 말라버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누구를 고발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상태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상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붙들고 사랑하고 자랑한다고는 말하는데 마치 꼴이 무슨 꼴이 되어 있습니까? 한쪽 손이 마른 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회당 안에 그 환자가 지금 예수님의 눈에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시선을 또 하나 발견합니다. 2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어떻습니까? 회당 안에 들어가니까 벌써 예수님의 눈에는 그 회당 안의 한복판에 한쪽 손이 말라버린, 무슨 힘에 의해서 오랜 세월 동안 진전되어와 이제는 완전히 마비가 된 한쪽 손이 병든 환자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 환자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종교를 설명하고 종교의 상징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시선으로 주님을 보고 있죠?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고소를 하려고 수첩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일어서라는 말은 원문을 나중에 읽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부활의 전용 용어를 여기다 썼어요. 무슨 뜻입니까? 일어나라, 고쳐져라, 회복되라. 누구를 향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든 이스라엘의 종교를 향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죄송한 마음이지만 한국교회 지금 기독교의 실태가 이 꼴이 나 있지 않는가 하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또 내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가? 자기 의에 가득 차서 한쪽 손이 마른 줄도 모른 채 지금 무언가를 고발하려고 수첩 빼들고 펜 들고 서 있는 꼴은 아닌가 한번 봐야 돼요. 성경을. 자, 그리고 보십시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답하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질문 속에는 사실상 이중적 메시지가 감춰져 있습니다. 병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를 향한 고발입니다. 그들의 선악 기준은 뭡니까? 자, 다시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선악의 기준은 뭐예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선이고 악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악의 기준을 기준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생명을 구하느냐 아니냐가 선악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그 외진 산골에 봄이면 머리에 꽃을 꽂고 해벌레 나타나는 정신 살짝 나간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를 생각하면 딱 맞냐면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그 여자아이.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실제. 이상하게 그 봄이 되면 날씨가 풀어지면 머리에 그 꽃 꽂고 나오는 여자애들이 많아요. 꼭 고무신 신고 돌아다니죠. 그런 여자아이가 산골에 하나 살고 있었는데 얘가 죽었어요. 가끔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꾸준히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정신이 나가서 잠깐 둘렀다가 바람처럼 휭 하고 나가고 또 사라지고 이런 자매였는데 얘가 어디서 죽었어요. 객사를 한 거예요. 그 교회를 다니던 마을 청년들이 딱 해서 얘를 장례를 치러주려고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 이건 내가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당회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때가 8월이에요. 반나절만 두어도 냄새가 나서 푹푹하는 그 8월 무더위에 당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청년들이 기다렸어요. 당회가 끝났는데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첫째, 결론은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례를.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 이 아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확인할 길이 없고 두 번째는 사인을 알고 보니까 얘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 아이를 양지바른 산깃을 아래다가 묻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려고 아이 옷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뭔가 툭 떨어져요. 이게 조그마한 늘 품고 다니던 성경책이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실제 겪었던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장례를 치러준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자, 이것이 사실은 종교주의입니다. 저는 자살이 좋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살이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전도도 하는데 자살했다고 장례를 안 치러준다는 것은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할 짓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장례를 치루어줘야 되느냐 안 치루어줘야 되느냐의 더더욱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불쌍히 짧은 인생을 살다 간 그 어린 여자아이의 죽음을 그렇게 난도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위 기독교가 종교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면 이런 짓들을 해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수요 예배 나왔던 분들은 한번 들은 얘기일 겁니다. 그래도 처음 듣는 것처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속상한 사람이 영화 보고 있는데 미리 보고 와서 앞에서 다 얘기해 주는 사람한테 주어받고 싶어요. 뭐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은 제 그 형님뻘 되는 목사님인데 학교는 동기예요. 어느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 전통은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갈 때 흰 장갑을 반드시 끼고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흰 장갑. 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책도 넘겨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불편해. 근데 흰 장갑을 끼고 올라가야 돼. 너무 불편하더래요. 너무 불편하더래요. 근데 이 교회, 그 교회도 거반 지금 횟수가 우리 교회 나이쯤 됐어요. 이 교회, 그 교회도 이제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억지로 흰 장갑을 끼고 매번 올라갔대요. 근데 여름에 너무 짜증나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넘기려고 한 번은 일부러 흰 장갑을 낀 채 좀 이렇게 과장을 했대요. 장로님들 앞에 이렇게 다 앉아 계시니까 물에다가 손을 담가서 한번 이렇게 턴 다음에 성경을 넘겼대요. 성경을.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아주 재밌는 분인데 끝나고 내려가니까 장로님 한 분이 아유 목사님 그 잠깐 힘드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장로님 그 지금 하셨어요? 그랬대요. 지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를 열었어요. 장갑 때문에. 당회를. 목사님이 불편한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불편해 하시는데 장갑을 벗게 해드리는 게 어떻겠냐. 아, 여러분은 웃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 마음대로 하는 편입니다. 사실 뭐 장로님들이 미주할 고주할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가결하기를 장갑을 벗기로 하자 이렇게 가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장갑을 끼게 된 내력을 듣게 되었대요.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이유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1954년도 53년도 이때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6.25 끝나고 나서 막 개척이 된 교회입니다. 이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개척을 한 교회예요. 다 어려웠죠. 수요예배 같은 때는 그때는 수요예배도 헌금을 했어요. 사실 원래 헌금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가. 그러면 헌금위원들이 계획돼 있으면 막 시장에서 콩나물 팔다가 생선 자르다가 겨울 같은 때는 땡땡 얼은 터진 속 그때 얼마나 또 추워요. 겨울이. 손이 다 터지죠. 뻘겋게 갈라지기도 하고 험한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급하게 장사하다 말다 와가지고 수요예배 헌금 봉사한다고 저 뒤에서 헌금 바구니 들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집사님들이 손이 부끄러우니까 이거를 자꾸 옷소매에다가 그땐 대충 치마 저고리들이 입었잖아요. 옷소매에다가 이렇게 감추고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담임 목사님이 당회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모든 예배위원들과 헌금위원들은 모든 예배 집전이나 헌금 수전을 할 때 흰 장갑을 끼고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그런 불편함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헌금위원들만 할 수 없으니까 예배위원들도 이제 같이 호응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흰 장갑을 다 끼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수전하도록 이렇게 규칙을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60년대가 지나고 70년대가 지나고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가 지났는데도 한 40년 동안 계속 이 규칙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장사하다 말다 생선 자르다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수요예배는 또 헌금을 거의 다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다 바로 올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그 동기는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 교회가 왜 흰 장갑을 껴야 됐는지 그 사연을 알겠죠. 얼마나 동기가 애잔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점점 그 동기나 가치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배 시에는 반드시 흰 장갑을 껴야 된다라는 규칙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장갑을 끼고 이 성경을 들치려니까 막 침을 묻혀가지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모든 일이 그렇게 발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리폼드 처치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냐 하면 리폼드가 뭐예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말 아니에요. 교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가면 굳어져요. 굳어져서 내가 지금 어디에 풍덩 빠져 있는지를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남아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분열사를 보면 별 웃기는 분열사들이 많아요. 미국의 실제 어떤 교회는 뭐 때문에 갈라졌는가 하면 안 믿을 겁니다. 피아노를 왼쪽에 놔야 되느냐 오른쪽에 놔야 되느냐 파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오른쪽 교회, 라이트 교회, 레프트 교회로 지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종교가 사람을 그렇게 우면화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뭐에 집착하지 않으면, 생명과 본질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런 종교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우리 3.1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은 일반 교회에 비해서 그런 쪽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우리도 경계해야 될 기준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무형식주의가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형식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분명 지금 이 안에 물이 있어요. 물 보이죠? 내가 닦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 컵을 제가 이 앞에다가 넣을 줄 테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컵 하나쯤이야 뭐 희생하겠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자, 보세요. 컵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죠. 컵은 왜 존재합니까? 물이라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형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여기 본질은 물이에요. 컵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아시죠? 컵이 깨지면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형식이 부서지면 내용을 못 담습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새벽 기도, 예배 시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정해서 엎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그 형식이 남아 갖추고 있을 때 인간은 내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꼭 일요일 날 예배 드려야 돼요? 맞습니까? 일요일만 주일입니까? 아니면 토요일도 주일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걸려들 것 같죠, 느낌에. 여러분, 매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설명 속에는 매일이 주의 날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좋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주일은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 나오는 과정에서 무언가 다른 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필 그날이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좋고 기억하기 좋아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매일이 무슨 날입니까? 매일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이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일로 지켜 산다는 것은 나머지 6일도 누구의 날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날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 형식적으로라도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본질이 생명을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 제발 하지 마세요. 주일날 그러니까 짜장면 사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배고프면 사 먹으세요. 배고프면. 그런 거 자꾸 묻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청교도 엄수주의에 의해서 이런 주의를 형식적인 개념으로
배웠기 때문에 주일에 대한 의미로 들어가질 않고 그 날을 지키는 형식주의에 우리가 먼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은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더더욱 그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무언가 주일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드리는 날로서 구별된 자기 삶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겁니다. 형식을 강조해야 돼요.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 그 어느 시골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의사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보조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피가 터져가지고 콸콸콸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있다가는 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간호보조사가 펜촉, 그러니까 만년필 펜촉 끝을 소독을 한 다음에 기도를 뚫어서 호흡을 유지하고 위기를 넘기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이, 거기 신문 기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의사협회에 알려져 가지고 이 간호사 보조원에게 수가 들어갔어요. 고소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사회의 논란거리가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 자매가 한 행동은 정당하다. 그래도 그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 논란이 많아졌습니다. 자, 법원은 어느 쪽에 손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간호 보조사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겠느냐. 여러분, 안식일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과 존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일의 그 정신과 가치는 그대로 우리가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은 첫째 가장 성도의 중요한 임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이며,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아담적 삶을 포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로서 확대가 돼야 됩니다. 나머지 6일까지 그 고백을 오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머지 6일을 아담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안에 어떻게 이 주일을 안식의 개념으로 확대해 가느냐의 싸움을 각오하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이 본질적 생명의 풍요와 안식의 누림을 잃어버리고 그만 그 교조적인 껍데기만 붙들기 시작하면 제정 러시아 시대에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 신부들이, 제사장들이 뭐 가지고 싸웠는가 하면 이 입는 후드가 있습니다. 보통 가운이라 그러죠. 후드의 길이를 10cm로 할 거냐 12cm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 며칠을 갚는 을박을 벌이고 싸움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대체적으로 아유 이것도 저것도 다 꼴보기 싫다, 벗자. 그래가지고 양복을 그냥 입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을 입으면 편한 게 있어요. 뭐가 편할까요? 옷에 신경을 안 써요.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나오지만 이거 신경 써서 입고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사가 앞에 서서 너무 취해 보여도 안 되고 또 너무 영화배우처럼 뭐 여기 꽂고 막 폼 잡고 나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수수한데 덜 촌스러운 이 경계선을 유지하는 이 코디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게 아주 조금 그 좀 불편해요, 사실은. 가운 딱 하나 걸쳐 입고 나오면 제일 편하죠. 그런데 그런
병폐가 있었어요. 목사들이 가운이 무슨 영역의 상징이냐 막 줄 네 개 세 개 달아가지고 폼 잡는 바람에 아유 우리 그것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운 입고 나오는 목사님들을 전부 X차 치면 안 돼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적 신학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제의 초점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형식주의로 갈 때 그 본질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와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쪽이냐 죽이는 쪽이냐가 가장 중요한 모든 인생의 판단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회당 안에 한 손 마른 자의 모습은 병든 조국교회의 모습이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의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 3.1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복음으로 리폼드 되어서 항상 예수의 생명만 붙들고 그 생명을 온 땅에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자, 여러분 찬양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뭐냐면 이제 오늘로서 성교가 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뭐 해야 될까요? 3월 마지막 주를 향한 예람제. 이제 우리 3.1교회 성도들은 자 따라서 합니다. 한 사람이 대학생 한 분. 사돈의 8촌까지 대학생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어떻게든 관계를 맺어서 헤어진 남자친구도 좋아요. 네? 관계를 맺어서 3월 마지막 주.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뻐해가지고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말까지는 우리 온 교회가 예람제 총력으로 새롭게 진군합시다. 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의 은혜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다니 하신 후에 내가 천둥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여나신 감고 한번 점원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는 신앙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형식에 진짜 하나님의 의미와 생명을 담아서 예수의 생명을 붙드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2개월 동안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신 선교 여정에 감사의 영광을 올리십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 많은 집사님들과 함께 건축 설명회를 했고 또 귀한 집사님들의 그 많은 시각들을 새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필요했고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3.1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과정 중에 있는 A관 건축 문제를 은혜 가운데 잘 섬기며 겸손히 우리 성도들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또 새내기 캠프를 위해서 또 3월 말에 있을 예람제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